카이캅! 이번 시간에는 태국의 음식도 한번 알아보고 직접 요리도 해보도록 할게요. 와, 신난다. 선생님, 그럼 먹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여기에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멋진 요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 선생님, 이거 뭐예요? 무슨 요리죠? 이거는 팟타이라는 거예요. 팟타이의 쌀국수만 공통이고 나머지 재료는 요리를 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재료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 팟타이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죠? 팟타이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냐면요, 태국은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라서 해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또 1년 내내 채소와 과일을 재배할 수 있으니 모든 먹을 것이 풍부한 나라라 할 수 있죠. 아, 생선이나 해산물도 많고 쌀도 많고 과일도 많이 있겠네요. 네, 해산물을 여러 가지 재료와 함께 볶아 먹기도 하고 생선을 소금에 절여 반찬으로 먹거나 액젓을 만들어서 양념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이렇게 태국의 풍부한 재료들을 팟타이에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는 찌개 같아요. 이름이 재미있는데 똥양꿍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태국 음식이에요. 어? 우리나라에 찌개랑 비슷하다고 생각해보면 돼요. 여기 똥양꿍에는 달고, 시고, 짜고, 매운 네 가지의 양념 맛이 나요. 어, 한 가지 음식에서 네 가지 맛이 난다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양념통을 네 개가 한 번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나 봐요. 여기에는 설탕, 식초, 생선액젓, 고춧가루, 4대 양념이 다 들어가 있지요. 그러네요. 다른 음식도 있어요? 그럼요. 망고를 밥과 함께 먹기도 하고 바나나를 굽거나 튀겨서 먹기도 해요. 그리고 코코넛으로 만든 달달한 간식도 있어요. 와, 음식들을 보고 나니까 더 배가 고파졌어요. 선생님, 오늘 어떤 요리를 만들 거예요? 그린파파야 샐러드인 쏨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쏨은 오렌지, 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땀은 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 새콤한 걸 빠서 만들 것 같은데요. 선생님, 다양한 음식 중에 왜 쏨땀을 선택하셨어요? 어, 그건요, 우리 친구들이 불을 사용하지 않고 요리를 할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건요, 태국에 달고, 시고, 짜고, 매운 4대 양념이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우리나라 양념으로 따지면 설탕, 식초, 간장, 고춧가루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린 파파야의 껍질을 벗기고 씨앗을 제거해 주세요. 채칼을 이용해 그린 파파야를 채 썰어 주세요. 절구에 매운맛을 내는 마늘과 고추를 넣고 빻아주세요. 참, 매운 걸 못 먹는 친구들은 양을 조절해 주세요. 건새우와 달콤한 맛을 내는 코코넛 슈가, 짠맛을 내는 피시소스, 신맛을 내는 라임 주스를 넣어 코코넛 슈가가 녹을 때까지 빻아주세요. 코코넛 슈가 대신 흑설탕을 넣어도 좋아요. 토마토는 일정하지 않은 크기로 잘라서 넣어주세요. 땅콩을 좋아하면 조금만 넣어 빻아주세요. 참! 알러지가 있는 친구는 주의하세요. 채 썰어놓은 그린 파파야를 넣어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손쌈이 완성! 우와, 선생님, 벌써 다 된 거예요? 정말 간단하네요. 저 이거 먹어보고 싶어요. 어떤 맛인지 한번 느껴보세요. 저도 함께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싸서 내가 좋아하는 토마토와 그린 파파야를 함께 땅콩도 올려서 정말 맛있어요. 너무 새콤해요. 네 가지 맛이 전부 다 느껴지네요. 어, 선생님, 그런데 그린 파파야나 이런 태국 소스는 구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서로 교류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수입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그린 파파야를 구하기 어렵다면
오이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아, 선생님, 이 오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실제 태국에서도 그린 파파야 대신에 오이를 넣은 땀땡을 먹기도 해요. 아, 그린 파파야가 구하기 힘든 친구들은 오이를 넣어 먹어도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쌀국수를 넣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네, 1편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태국의 보물도 알아보고, 2편에서는 태국의 맛있는 음식과 쏨땀 요리도 한번 해먹어봤는데 어땠어요? 당장 태국으로 여행 가보고 싶어요. 전통 집에서도 자보고 바나나 나무 잎으로 뿔라따삐아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송크란 축제에 가서 신나게 물도 뿌려보고, 그리고 배를 타고 수상시장도 가보고 싶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은 바로 태국의 풍성한 재료를 가지고 만든 음식을 많이 먹어보는 거예요. 네, 좋아요. 이렇게 다른 문화를 경험한다는 거는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나라 문화를 더욱더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아쉽지만 인사로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친구들, 안녕!